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또 잠깐 서두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붓다, 석가모니, 여기서 석가는 지금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석가와 석가모니는 다른데 오늘 여기는 석가는 지금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붓다 석가는 단군의 후손이다. 그리고 석가도 물론 단군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6월 24일 날 이걸 하면서 단군과 곰과 호랑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제가 이걸 했다고 그랬죠. 이 싹가 스키타이, 석가 싹가, 석거, 환인한웅 단군, 이 얘기를 쭉 했죠. 제가 쭉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사,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서울 시리즈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 얽매여 있으니까 우리의 역사를 거기서 찾고 거기서 지명을 찾아다니고 뭐 대부분의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고 있죠. 그래서 그걸 그러지 마시라. 거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했죠. 압록강. 황하도 압록강, 대청하도 압록강, 장강도 압록강, 요하도 압록강. 그리고 대청하와 소청하가 만나는 데가 요해인데 거기가 요하의 발원지다. 이 요해가 지금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에는.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접어두고 이 역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요동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지금 웅녀를 풀러왔죠. 설이 됐기 때문에. 벌써 지금 이제 11번째니까 벌써 이제 한 3개월가량 돼 갑니다. 3개월가량. 이게 이렇게 길어요, 이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소재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곰과 호. 이거는 이걸 보고 만든 글자가 아니고 이 글자를 나중에 여기다 갖다 썼다 그랬죠? 이 설날 특선 시리즈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주제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얘기, 환웅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자고 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삼국유사. 그리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제왕웅기. 여기도 또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처음에 누가 나라를 세워 세상을 열었는가. 이 내용. 그래서 이걸 단군의 역사를 갖다가 단군의 신화라고 만들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시리즈 중에 이제 금인이 나왔었죠. 금인. 휴도 금인, 부도 금인. 이 금인을 지금 풀어가는 과정이 벌써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요동성 유광탑. 그래서 고려 요동성. 여기서는 지금 고구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고구려가 고려였어요. 그리고 포도왕 본작 휴도왕 제청 금인. 해동 고성전에도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휴도 금인, 부도 금인. 네, 여기 지금 제청 금인이 이제 휴도 왕이니까 휴저왕 하기도 하셨죠. 휴도 왕. 휴도, 부도, 금인. 금인인데, 여기 이제 제천 금인 그랬지 않습니까? 제천 금인. 제가 보기에 청금인. 아, 이게 청금인이냐, 금인이냐. 이것도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새로 이렇게 구독 들어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쭉 줄었어요. 이거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식상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공유를 좀 해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요즘 댓글들을 많이 안 다시니까 제가 또 반응을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고 계시나 아니면 그냥 다 알고 계셔서 안다나 너무 어려운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지금 웅녀 시리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단군의 어머니 웅녀는 왜 곰이 됐냐? 태양의 제국의 지도자다, 환인은. 그 다음에 석가는 고대 지도자 탄생의 비밀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페르시아 문명과 우리 문명이 얽혀 있다. 그리고 제우스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웅녀는 굴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조두, 좀 생소한 말이었죠. 조두와 콩까다. 콩까다. 부도와 붓다는 다르다.
죽일도는 죽이다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로 노에 대해서 쓴 노. 그 다음에 인도는 고구려였던가? 그러면서 이제 연북의 유광탑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재밌는 글자를 풀어봤죠. 우리는 기를륙. 그 다음에 국강상은 신손놀이의 영웅이다. 영웅은 나라의 언덕에서 나온 지도자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전편에서 왜 불교를 호교라 칭하나. 서자 환웅이라 했는데 환웅은 신단수에서 선발된 영웅이라는 의미다. 서자가. 또 지화자는 선녀이고 영웅의 정령을 받는 여자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화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지화자가 선녀이고 신의 기운을 받아 선 여자다. 영웅의 씨를 인공수정을 통해 비밀 의뢰를 통해서 영웅의 씨를 받은 여자다. 이게 남녀 관계없이 태어난 영웅이 서자다. 서자 환웅, 서자 웅, 삼국유사 제왕 웅기. 신단수에 내려왔잖아요. 신단수. 이게 부도가 신단수입니다. 단자는 요 흑토자를 쓰기도 하고 나무목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국강상을 의미했다. 아, 환웅이 이 서자라고 하는 게. 그 서자와 똑같은 글자를 풀어봤을 때 조두를 가지고 부도를 열어서 나온 자. 국강상. 조두가 있는 곳 신단수. 지화자. 동명성왕, 고구원왕, 고국원왕, 광개체 의왕이 모두 국강상이다. 인도의 아소카 왕도 유광, 아유광. 언덕에서 나온 지도자. 이 사람도 국강상이다. 그 다음에 연칭, 불위, 포도왕. 이때의 불은 석가모니가 아니고 석가. 싹가, 석가. 우리 환인, 환웅, 당군을 얘기한다. 이 석가, 석가. 환인, 환웅, 당군. 이 석가족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동 고성전에 휴도왕 제천금인 삼국유사에서는 포도왕 본작 휴도왕 제천금인 근데 사마천은 신상을 흉노의 휴도금인이라 했다. 뭐 흉노가 나왔죠. 흉노. 흉노 여진 서역 이걸 호라 그랬죠. 호. 이걸 호라 그랬잖아요. 이거 호라 그랬잖아요. 호 한자로 오랑캐호. 근데 이게 오랑캐호가 아니죠. 네, 오랑캐호라 그랬는데 오랑캐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교, 불교. 이 불교가 이 지역의 불교예요. 이 지역에. 호교, 불교. 근데 우리 서국의 왕 주몽. 과인은 천재의 후손으로서 서국의 왕이다. 아, 조선왕조실록에 나왔잖아요. 주몽. 그러니까 호교, 불교, 연부, 인도. 이게 전부 하나의 문명이죠. 인도나 조선이나 흉노나 여진이나 서역이나 서국이나 다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고려고 고구려니까요. 연부, 인도, 이게 여진, 흉노, 서역, 호, 싹가, 석가. 이 싹가족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흉노, 여진, 응? 여기 탄탄탄탄, 카자흐스탄 탄탄탄탄. 그다음에 인도도 다 석가, 삭가 문명이고 유라시아 문명 아닙니까? 석가, 삭가. 이게 전부 그 얘기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휴도왕의 아들이 김일제다. 그러면서 이제 김이 나오기 시작하죠. 김, 금. 금이라고도 김이라 하죠. 이게 휴도왕. 휴도왕 제천금인. 제천금인. 금이 여기 나오잖아요.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유라시아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이 석가족의 문명이 우리 환인, 환웅, 당군, 웅녀의 문명이고 이게 조선이고 천축이고 고구려, 고려, 연부, 인도 뭐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를 분할 재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역사가 요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곳에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지중해. 이 영상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영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지중해가 제가 여긴가, 여기냐, 여기냐, 이것도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야. 유사와 해동 고성전에 나오는 휴도왕 제천 금인. 그럼 이제 금인입니다, 금인. 오늘 이제 금인을 볼 겁니다, 금인. 그럼 이 금인이 골든맨이냐, 이거예요. 골든맨. 이와 같이
금관을 쓰고, 어? 금으로 된 옷을 입고, 뭐 금으로 된 황금 검을 차고,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보고 난 카자흐스탄의 황금 인간, 신라왕 복식과 닮았네. 예, 그리고 신문에 이렇게 난 거예요. 이게 70년대에 나온 거고, 이건 20년대에 나왔다는 거예요. 1920년대에. 이게 최근에 다 이렇게 이제, 이,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복원을.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복원을 해놨어. 그리고 이거 골든맨을 만들어놨습니다. 골든맨. 자. 근데 이 금인이, 이제 우리 한글이 있고, 원래 이게 먼저 있었다면서, 이게. 이제 이걸 금인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자로, 먼저, 한자. 이거 한자, 이거 우리글이라 그랬죠? 자, 금. 또 김, 그래요? 똑같은 글자를 금, 김. 쇠금 하죠. 이제 먼저 금을 보면 쇠금.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을 한번 볼까요? 금. 골드. 라인. 파로우. 비트윈. 이게 뭔 말이냐고요? 요겁니다, 요거. 자,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쫙 그었어. 그럼 이거 금이잖아요, 금. 근데 이건 금. 골. 골이 패서 골이. 줄이 그어져서 줄이. 홈이 패어서 홈이, 사이가 벌어져서, 이게 금이에요. between, borrow, line, gold. 근데 여기는 좀 이상하죠? 이 골이, 여기서는 골드야, 이거는. 금덩어리가 됐어, 이 골드가. 그죠? 근데 우리말에 골이 있잖아요, 골. 골은 이건데, 여기는 지금 금덩어리가 됐어, 영어가 돼가지고. 영어가 이렇게 변해서. 자, 그러면 이 골드 있잖아요, 골드. 이 산스크리트를 제가 모아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골드가 아, 그니, 거, 나, 가, 갈라, 가루다, 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금을 그었잖아요. 아, 그니, 거, 나, 가. 이렇게 갈랐잖아요. 갈라. 이 가루다가, 가루다가 이겁니다. 홈을 이렇게 가르는 걸 가루다 그래요. 네이버 사전 같은 데 가서 보면 나옵니다. 가루다.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갈로. 그 다음, 터, 터. 사이를 텄잖아, 이렇게 터, 터. 사이를 텄어. 이게 골드라고 나와요, 이게 골드라고. 이 산스크리트 사전에 이게 다 골드로 나옵니다, 골드로. 뜻이. 이게 지금 골드가, 원래 골이 골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골이 이 골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골에서 나온 거예요, 골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세금입니다, 세금. 이 세금이 세금 부수가 세금입니다. 모양자가 사람인의 인구망의 8팔이에요. 사람인의 인구망의 8팔. 근데 네이버 사전에 이거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한자로도. 이거 뭐라 그랬는가 볼까요? 금자는 금속이나 화폐라는 뜻을 가진 글자다. 예전에는 금자가 금이나 은, 동, 석, 철과 같은 다섯 가지 금속을 통칭했었다. 그러나 후에 다양한 금속이 발견되면서 지금은 모든 금속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금문에 나온 금자를 보면 상단에는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는 연통과 아래로는 불을 피우던 가마가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금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금속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건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아, 요게 가마입니까? 요게 지금? 요게? 이거예요? 이야, 상상력 풍부합니다. 아, 요게. 요걸 또 이제 이렇게 금이 되다 보니까, 이거 쇳덩어리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금문, 뭐죠? 요거 저 옛날 뭐, 참 내가 미치겠습니다, 요거. 요거가 지금 요렇게 이게, 금문에 이게 또 나왔네. 나 이거. 근데 이게 왜 이거예요, 이게? 이걸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불을 떼가지고, 요 금속이 나오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냐고, 요거를. 하여튼 그렇다고 칩시다. 자, 세금. 사람인의 임금왕의 8팔. 그럼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 이거. 야달. 임금왕. 사람인. 왕의 힘이 미치다네. 왕의 힘이. 왕의 힘이 미치다. 야달은 열고 들어간다 그 말이죠. 열고 들어가서 도달했다. 야는 덜 야니까 여덟은 해석이 안 된다 그랬죠. 야달팔 사투리가 야달야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힘이 미치다.
근데 이제 새금 그랬잖아요. 근데 새철 그랬다, 이게 철. 원래 이제 모든 새를 얘기할 때는 요걸 얘기하는 거지. 왜 이겁니까, 이게가. 이거지. 새철이죠, 철. 근데 여기는 철자에 보면 여기 이자가 들었죠, 이. 그러니까 여기 이자가 들었으니까 요것도 한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 요거, 동의적이 새를 발견했다 이거야. 요거 이자니까. 아니, 동의만 이가 아니라니까요. 사이라니까, 사이. 동의, 서육, 남만, 북적, 그걸 다 이라고 그래요. 요런 것도, 그래서 한자를 또 우리가 만들었다는 근거다. 막 그렇게 주장해요. 그거 아닙니다. 이 동의적이 만들었다는 뜻 아니에요, 이거. 이 일할 이잖아요, 일할 이. 예, 이거, 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거 아닙니다, 요거. 동의적이 만들었다 아닙니다. 자, 쇠. 쇠. 이제 요 쇠, 금 나오잖아요. 쇠, 금, 쇠. 그럼 요거 쇠요, 쇠, 원래. 원래 쇠를 나타내는 쇠가 요거라고, 요거. 쇠, 쇠, 볼, 손에. 그죠? 우리가 소를 쇠고기 그러고 소고기 그럴 때 여기도 소, 쇠를 같이 썼네, 옛날에. 이것도 세금변의 모양자는 선칼도방이에요. 선칼도방도. 이게 뭐냐? 이게 쇠죠, 쇠. 예, 금입니다, 금. 근데 쇠, 금, 금인데, 요건 칼은 뭐냐? 서다입니다, 서. 날이 서다. 날이 서다. 날이 섰다. 이렇게 칼이 이렇게 날이 딱 섰다. 그러면 갈아졌다. 그러면 잘 갈아졌다. 금이 서다입니다. 금이 서다. 쇠 금에서 금이 서다. 금이 가다. 우리가 칼을 갈다. 갈다. 그러잖아. 칼을 갈다. 날이 섰다. 날이 선 거예요. 날이 섰어. 근데 금이 날이 섰다는 금이 간 겁니다. 금이 쫙 가. 금이 쫙 간 거예요. 금이. 자, 그럼 또 쇠. 또 천천히 걸을 쇠가 있어요. 요 쇠도 있고. 천천히 걸을 새. 이게 요거 금이 갔는데 천천히 갔다고 봐야죠. 천천히 걸을 새. 또 쇠고기, 소고기 그러죠. 자, 그럼 또 천천히. 왜 또 천천히 걸으냐, 이 말이야, 천. 어그러질 천이 있어요, 어그러질 천. 저녁석에 걸을 과. 제가 이 추석할 때 이거 했습니다. 이건 때를 나타내죠, 때. 그러니까 걸을 때입니다, 걸을 때. 걸어갈 때, 혹은 뭐 물건이나 이런 걸 걸을 때, 어그러지게 천천히 걸을 때입니다. 어그러지게 천천히 걸을 때. 그러면, 춤출 무 할 때, 이 무 있죠, 이거. 이 밑에 이게 천이 붙었잖아요. 어그러질 천이. 이 다리를 이쪽, 저쪽 어그러지게 딱, 이렇게 춤을 천천히 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 춤출 무요, 이게. 이 출처는 여기고요. 이 승무입니다, 승무. 이매방의 이 승문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출처예요. 그러니까 이 춤출무가 이게 어그러지게 발을 천천히 돌리니까 이게 춤출무예요. 그럼 소도 이렇게 천천히 어그러지게 걷잖아요, 이게. 소. 이게 새소요, 새소. 이게 천천히 걸을 새. 근데, 우리 새 있죠, 새. 새도 천천히 만들어지잖아요. 몇 번의 담금질을 불에 이렇게 했다가 또 막 두들겨 폈다가 또 물에 넣었다가 또 다시 불에 집어넣었다가 담금질을 수없이 해서 새가 나오잖아요, 새. 새. 이 새철입니다, 새철. 이 새철. 근데 이것도 그거냐, 이거야, 그럼. 이 세금도 요거랑 같은 그 새냐, 이거, 이게. 이 골드인데. 이게 지금 골드라 그랬는데, 이게. 이거 아까 골드고 이게 골드냐, 이 말입니다. 그 이 새하고 이 새가 같냐 이 말이에요. 이 새는 제가 이 새 같아, 이 새는. 근데 요건 아닌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요거는 요 새가 아닌 것 같다. 요거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골든지 알잖아요. 자, 금 사람인의 임금왕의 8, 8 왕의 힘이 미치다. 근데 요게 이제 요게 다 이 네 개가 똑같은 글자입니다. 요게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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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자. 아, 이건 같은 글자니까. 이게 원래 이거요, 원래. 고자니까, 이거보다 더 오래된 글자니까, 요거보다, 요게도 오래된 글자니까, 원래 이 글자였어요, 이렇게. 요것도 또 같은 뜻이고, 요것도. 여러분 처음 보셨죠, 이런 거?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이게 고자.
이건 동자, 같은 자. 자, 고자 중에 먼저 요거 봅니다, 요거. 요거 맨 위에 요거. 우산 같이 생긴 거, 맨 위에. 자, 세금입니다. 요거 세금이에요, 요 불수가. 그리고 이 사람인 여덟 팔 나눌 별 흑토. 사람인 여덟 팔 나눌 별 흑토. 사람인 여덟 팔 나눌 별 흑토. 풀이는 이따 할게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요거. 요 노란 거, 요거. 요것도 금자예요. 요것도 또 부스는 똑같습니다, 요거. 그 다음 밑에 요렇게 있어요. 요게 뭐냐. 사람인의 뚜를꼰의 두 위에 장인공이 붙었네, 여긴 또. 이게 없으면 또 풀어 가는데 또 장인공이 붙어 있어요. 자, 여기도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사람인이에요, 요게. 아, 요것도 부스가 사람인이요. 그리고 사람인의 여덟 팔에 차조출의 한일이네. 야, 여긴 또 어려운 글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차조출. 차조출.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글자가 또 있어요. 동자. 여기 또 봅니다, 여기. 요 사람인이죠? 그리고 사람인의 흑토에 나눌 별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네 글자를 봤는데, 부수가 두 가지죠? 하나는 금, 하나는 인. 이게, 아니, 두 개는 금, 두 개는 인. 예, 부수가 두 개는 금, 두 개는 인. 이게 금인이네. 금인이요. 금이나 인이나네. 이게 금이냐, 인이나. 이거 두 개 합치니까 또 금민. 묘하게 이렇게 됐네. 이게 꼭 금하고 인이 같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부수가 똑같은 뜻인데, 하나는 부수를 이걸로 쓰고, 하나는 이걸로 쓰고, 이게. 그죠? 자, 이제 모양자를 봅니다. 그럼 모양자. 처음에 거, 처음에 본 거 있죠, 요거. 사람인의 여덟 팔에 나눌 별의 흑토. 사람인의 나눌, 여덟 팔에 나눌 별의 흑토. 자, 이제 두 번째 거 요겁니다. 두 번째. 또 여기다 비교할게요. 이렇게. 사람인이죠? 여덟 팔이 두 개 들어있죠? 요, 요건 틀리고, 이렇게. 여덟 팔 두 개가. 또 세 번째 거였습니다. 요거. 요 붙입니다. 아, 여긴 또 여덟 팔 들었네. 사람인의 여덟 팔, 여덟 팔, 여덟 팔. 그렇죠. 나머지는 또 다른 거고요. 네 번째 걸 붙일게요, 여기. 아, 네 번째 걸 붙이니까, 여기는 이제, 여덟 팔, 여덟 팔, 여덟 팔인데, 여기서는 사람이랑 같은데, 아, 여기 흑토가 나왔네, 흑토. 아, 여기 흑토, 흑토. 그건 나눌 별, 나눌 별. 아니, 맨 밑에 거하고 맨 위에 게, 요 여덟 팔만 없고, 요거는 뜻이 같네. 이렇게, 그쵸? 이렇게. 여덟 팔만 빠지고, 같죠? 사람인 흑토 나눌 별. 사람인 나눌 별 흑토. 여덟 팔만 빠지고. 자, 그럼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럼 장인공의 차조출이 남았죠. 장인공의 차조출. 요건 또 이제 다른 글자니까. 이건 이제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뚜를꼰 두이 한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장인공의 차조출. 이제 요거부터 볼게요. 그럼 차조출부터 봅니다. 차조출. 자, 차조출, 제주술. 이게 차조출, 제주술이에요. 차조출, 제주술. 여기 나오죠. 차조출, 제주술. 나무목에, 나무목에 점주입니다. 나무목에 점주예요. 나무목에 점주. 제주술. 여기 뜻을 보면 차조, 찰기가 있는 조. 이거라는 건다, 이거. 서숙이라 그랬어, 우리 사투리로. 여기 이거라고 그랬어, 지금. 찰기가 있는 조래. 여기서 차조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또 여기 나라 이름. 제주, 꾀, 방법, 술수, 계략, 뭐 이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한자가 돼 있죠, 이렇게? 그죠? 이게. 근데 요게, 이게 지금 제주술 아닙니까? 제주술. 차조출의 제주술. 이 같은 글자입니다, 이게. 이게 제주술이나 차조출이나 이게 같은 글자예요. 이, 같은 글입니다, 이게. 같은 자.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같다 그 말입니다. 요 글자가 같아요. 요 차조출. 이 차조출에서 차조출. 차조출인데 요건 제주술하고 같다 그랬죠. 요 술하고 우리 기술을 할 때 그러면서 여기 또 요 취락 이름 수 있죠. 또 요거. 이게 술도 되고 수도 돼. 술수네. 근데 여기는 또 동네 이름이라는 거예요. 동네 이름. 단일행의 차조출이에요. 제주술, 단일행의 차조출. 그럼 제주술은 단일행의 차조출.
그럼 이 차조가 이거냐 이거 이게. 그러면 이 차조가 다니는 게 대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자가 먼저 생겼고 요거 나중에 생겼다고. 나중에 이제 이거 원래는 이게 한자로 뭐 돼 있던 거를 한글로 싹 바꾸면서 이게 뜻이 싹 바뀌어 버린 거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근래 사전을 만든 사람들이 아까 여기 보면 요 찰진 차조로 딱 해놓은 거야. 이게 이거라고 이거라고 아닌데 이거 이거의 차조 차조 바로 만들어 바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만들어 차제에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만든다 이러면 바로 만들어 바로 만들어 나오는 거야. 바로 만들어 나와 바로 만들어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만들어 나와 바로 만들어 나와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차조출 바로 만들어 차조출 바로 만들어. 그럼 이제 차조출 여기 근데 이 차조출을 봤더니 삼껍질 빈의 점주예요. 삼껍질 빈의 점주 또 삼껍질이야. 그러니까 점이 또 무슨 껍질에 삼껍질에 빈 삼껍질에 점이 들어가 있는 게 차조출이냐 이 말입니다. 환장하겠죠 여러분. 환장해. 삼껍질 빈 삼껍질 패 그렇습니다. 삼껍질 패 삼껍질 빈 나무목에 어진 열심에 어진 사람인 이게 패입니다. 패 껍질 패 껍질 빈 삼껍질 빈 삼껍질 패. 근데 이게 열심에 어진 사람이에요. 열심에 이게 어진 사람이는 사람인입니다. 이게 백자초문에 나온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진 사람이나 인이 같아요. 작용입니다. 작용. 인이 이제 이렇게 붙으면 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힘의 작용. 이게 음양합의 작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음양합의 작용. 이게 음양합의 작용. 나무목도 음양합의 작용 아닙니까? 나무목도. 여기 지금 아까 불수가 나무목 아닙니까? 불수가. 불수는 나무목인데 여기는 어진 사람인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무목이나 요거나. 이게 요게 지금 음양합의 작용. 그럼 삼껍질 빈 삼껍질 패 그랬잖아요. 이게 껍질에서 음양합의 작용이 일어난 건데 껍질에서. 근데 여러분 패 있죠 패. 패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셔야 돼 여러분. 조두를 접폐기 보폐기 자암패 그랬어. 조두를 접폐기 보폐 자암패. 껍질이잖아요 껍질. 조개 껍질. 그러면 차조출 삼껍질 패 삼껍질 빈 점주. 점주는 뭐예요? RC 우주점. 그러면 차조출 삼껍질 빈 삼껍질 패 껍질에서 음양합의의 작용인데 이 삼 있죠 삼. 이 삼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석삼 그래요. 석삼. 석삼 섞인다면 섞어. 석이라는 게 원래 섞는 거예요. 섞인다는 겁니다. 이게 석이. 그러면 껍질에서 섞는 음양합의의 작용이에요. 이게 껍질에서 섞어지는 음양합의의 작용. 껍질에서 조두에서 차도 출. 껍질에서 섞어 씨가 나올 출이니까. 껍질에서 섞어 씨가 나올. 근데 차조니까 바로. 껍질에서 씨가 섞어 바로 만들어 나올. 껍질에서 씨를 섞어 바로 만들어 나올. 바로 만들어 나올. 두 개. 차조출. 껍질에서 섞어 씨를 바로 만들어 나올. 그러면 차조출. 여기 똑같죠? 음양합의의 작용으로 음양합의의 작용으로 바로 만들어 씨를 바로 만들어 나올 출. 자, 그래서 이 세금 요거는 이제 다 해석이 됐죠? 세금 사람인의 야달팔의 차조출이니까 이건 아까 음양합의의 작용으로 씨가 바로 나올 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열고 들어가 하나가 되어 열고 들어가 여기 있잖아. 열고 들어가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 음양합의의 작용으로 씨가 나올 금. 이건 작용이니까 음양합의의 작용으로 씨가 나올 금. 이거 해석이 딱 됐죠, 이거?
자, 이제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 요 두 번째 장인공이 들어가 있는 거. 요 세금에 여기 장인공이 들어가 있는 거. 어려운 것부터 합니다. 요 장인공, 요 장인공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장인공을 봐야 됩니다. 장인공. 뭘 장인공이라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 세금. 그럼 세금, 성시킴. 부스는 세금. 사람인의 임금왕의 여덟 팔. 그리고 똑같이 성시김 이렇게 되어 있죠. 성시김. 그렇죠? 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사진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밑에 가면 이렇게 딱 설명을 했습니다. 금자는 금속이나 화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예전에는 금자가 금이나 은, 동, 석, 철과 같은 다섯 가지 금속을 통칭했다. 와, 미치겠네. 그러나 후에 다양한 금속이 발견되면서 지금은 모든 금속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금문에 나온 금자를 보면, 이렇게 금문에 나온 금자를 보면 상단은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는 연통과, 여기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는 연통과 아래로는 불을 피우던 가마가 묘사되어 있다. 여기 가마가, 여기 가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금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금속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건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된다. 아, 이분들이 뭐 고생하셨는데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좀 있으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금자, 김자,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만나는 글자죠. 가장 흔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금이니까. 골드, 응? 금. 금이 많으면 부자 되잖아요. 그리고 또 김이라고 그러게 돼. 근데 엄청나게 많아, 사람이. 모든 왕들이 다 옛날 신라 왕들이 김씨라면서요. 그 왕들이. 근데 왜 또 금씨가 아니고 또 김씨야. 역사에 아주 그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금인데, 또 금인 했어. 휴도 금인. 부도 금인. 로마, 신라, 뭐 스키타이, 사카 이게 전부 이 금과 관련된 문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금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음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요게 이게 휴도 금이 나왔으니까 신단수. 근데 여기 사람인의 임금왕의 여덟 팔이잖아요. 간단히 보면 간단히 그런 뜻을 보면 왕의 힘이 미치다 아닙니까? 왕의 힘이 미치다. 왕의 힘이 들어가 도달해서 미치다. 이건 들어가 도달한다 그랬잖아요. 들어가 도달해서 미친다, 벌린다, 뭐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힘이 미치는 거예요. 왕의 힘이 미치는 게 이 금자인데 근데 이게 세금 그랬어요. 쇠. 왕의 힘이 미치는데 왜 쇠가 돼버렸냐고 말이에요. 쇠. 쇠 하면 또 이 글자가 있죠. 쇠, 철. 스틸. 쇠, 철. 이건 스틸 앤 골드고 이건 스틸 스틸 앤 스틸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요 뒤 보면 이 자가 있잖아요. 요 이. 예, 요 오랑캐 이. 우리가 이제 오랑캐 이 그러니까 오랑캐인데 이 오랑캐 이. 일이 와서 일하랑캐. 이 오랑캐인데 이게 이제 오랑캐가 됐어. 근데 요 일할 이라고 그랬죠. 일할 이. 힘써서 일할 이. 이건 활궁도 되고 화궁 그랬잖아요. 열심히 불을 피워 일을 한다. 그걸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일할 이. 되게 할 이. 근데 이걸 동의족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새를. 요거 이제 이 자가 동의할 때 이게 나오니까. 그 아니죠. 사이잖아. 사이. 동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이. 구이. 이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 동의족이 철을 최초로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자는 이 동의족만을 뜻하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또 새를 보자고, 새. 새. 근데 새는 원래 요 글자가 있어요. 새. 근데 이 새가 또 볼소야. 이 새가 볼이네, 볼. 볼소, 새. 이 소고기, 새고기 할 때 여기서 또 새소가 나왔어요. 그 세금의 선칼 도방도네. 그 새는 세금의
성칼도방도.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금. 그냥 금으로 보자고요. 금이 서다. 이게 이제 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나이프, 아니면 뭐, 소워드. 근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섰잖아, 섰어. 날이 선 거야, 날이 서. 어, 선 칼이야. 날이 선 칼. 잘 갈아가지고. 이게 금이 서다. 금이 가다네? 금이 서다, 금이 가다. 약간 스틸의 냄새가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스틸이에요. 금이 서다, 금이 가다. 금을 아직 우리가 안 풀었으니까. 그럼 또 왜 새냐, 이거 새. 그럼 우리말에 천천히 걸을 새, 이게 있어요. 이 천천히 걸을 새, 천천히 걸을 새, 천천히 걸을 새.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새 하면 쇠고기, 소고기 그러잖아요. 여기 쇠소가 나왔네. 쇠고기, 소고기. 근데 우리가 천천히 걸을 그랬어요. 또 천천히. 이거 한번 했죠? 왜 천천히 걸었냐고요. 어그러질 천 있어요. 어그러질 천. 저녁석에 걸을 과. 아, 이거 우리 그 추석할 때 이 저녁석을 길게 했습니다. 때죠, 때. 때. 이건 이제 섞이는 때입니다. 석은 섞이다, 그 말이에요. 석은 섞인다. 그러니까, 걸을 때. 어그러지게 천천히 걸을 때. 어그러지게 천천히 걸을 때. 그러니까 춤출 무에 보면 이게 들어있잖아요, 이게. 어그러질 천이. 이게 발을 이렇게 어그러지게 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출 때 이렇게, 승무, 여기 승무에 나오는 이 그림인데, 이거 이매방의 그분의 뭐 이거예요. 여기서 따왔어요. 민족문화 백과사전에서 요 출처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할 때 보면 여기 요 연화발이 있는데, 여기 연화발 대신에 이게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어그러질 천이. 그래서 이게 춤출 무예요, 이게. 예, 춤출 무자 이해하시겠죠? 어그러지게 발을 소가 걷듯이 그렇게 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도, 이 소가 천천히 걷잖아요, 천천히. 발을 어그러지게. 소가 뒤뚱뒤뚱 어그러지게 천천히 걸어요. 이게 새, 소. 그러니까 천천히 걸을 새. 그러니까 우리가 새, 그러죠, 새. 새는 천천히 만들어지죠, 새는. 새가 확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새가 돌을 막 달군 다음에 거기서 넣어야 되는데, 내려오면 그거를 다시 또, 식혔다가 또 다시, 또 불 속에 넣었다가 또 빼내서 막 망치를 두드리고 해가지고 또 다시 하고, 담금질을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게 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새입니다, 새. 그 새가 이 새요, 이 새. 근데 여긴 다 이제 요 금자가 들어있으니까, 금도 이제 새가 되어버린 거죠. 금도. 이 새 금, 이 새 철, 이게 금이 골드. 이건 이제 스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이 골드가 됐다. 골드. 새 금은 골드. 과연 그러냐, 이 말이죠. 오늘 이거 이제 밝혀야 됩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워낙 길어요. 자, 새 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금. 사람이네 임금왕의 여덟 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왕의 힘이 미치다. 근데 요 같은 글자가 있어요, 여러분. 요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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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자. 아, 요건 같은 글자고, 요건 뭐 같은 글자 우리가 아는 거고, 요 붓으로 붙인 거고. 요거가 원래 옛날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요 글자예요. 본래 요 글자, 요거. 본래 요 글자. 그죠? 이게 요게 본래 요게 요 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원래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요렇게 쓴 게 아니고, 원래 요렇게. 예, 요게 고자. 그 다음에 요 같은 자. 요건 또 같은 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자, 동자가 요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건 뭐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왜 이 글자만 갖다 놓고 하냐? 그럼 이건 또, 이건 뭐냐, 이거?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어? 요걸 보고 요렇게 했으니까, 금문에 이렇게 나타나가, 요렇게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건 뭐냐, 이거. 이게 원래 이 글자인데, 원래. 고자니까 원래 이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금문도 이 글자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이 글자를 가지고 금문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자에 뭐 각골문이니 뭐니 이런 걸 제가, 아,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쇠, 금.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요거 쇠, 금. 여기 이제 요 맨 위에 거 이거. 노란 거. 쇠, 금. 사람이네 여덟 팔에 나눌 별의 흑토.
사람인 여덟팔 나눌별 흑토. 여기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거. 요거는 사람인의 뚜룰곤의 두 위의 장인공의 여덟팔. 사람인의 뚜룰곤의 두 위의 장인공의 여덟팔. 자, 세 번째. 네, 세 번째 요겁니다. 요 세 번째. 사람인의 여덟팔의 차조출의 한일. 사람인 여덟팔 차조출의 한일. 이제 같은 글자, 요금, 요거. 요겁니다, 요거. 사람인의 흑토에 나눌 별. 사람인의 흑토에 나눌 별. 자, 다시. 하나씩 봅니다, 이제. 세금. 사람인의 흑토에 나눌 별. 자, 이제 부수를 보면, 우리가 이제 네 개를 봤지 않습니까? 세금이 두 개가 있고, 사람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부수가. 이제 세금이 두 개, 사람인이 두 개. 이게 두 개를 이렇게 했더니 또 금인이네. 예, 금과 인이 같은가? 이것도 힘쓰다, 힘쓰단가? 그렇죠? 이것도 힘쓰다, 이것도 힘쓰단가? 인은 힘쓰다니까. 생, 응? 사람인 하면 사람인 하면 우리가 생각통, 일통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건가? 그러니까 모양자를 다시 봅니다. 이제 부수는 받고, 부수는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고. 자, 모양자. 세금, 맨 처음에 거. 맨 처음에 거가 아니고, 요, 나, 이거 나눈, 맨 처음에 거. 사람인의 여덟팔의 나눌별의 흑토. 자, 이건 사람인의 여덟팔의 나눌별의 흑토. 두 번째, 사람인 뚜룰곤 두이 장인공 여덟팔. 사람인 뚜룰곤 두이 장인공 여덟팔. 사람인 여덟팔, 사람인 여덟팔. 그리고 이제 다른 글자들이 들어가 있죠? 세 번째, 이 옛날 글자입니다. 원래 글자. 사람인 여덟팔 차조출 한일. 자, 그러면 사람인 여덟팔 차조출 한일. 여기도 보면 여덟팔이 들어가 있죠? 또 이제 같은 글자. 사람인 흑토 나눌 별. 사람인 흑토 나눌 별. 그랬더니 사람인 흑토 나눌 별. 사람인 흑토 나눌 별. 여기 여덟팔이 여긴 있고 여긴 없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요 두 글자가 좀 어렵죠. 장인공 차조출. 이 글자도 매우 이거, 이게 의미 있는 글자입니다. 장인공. 그 다음에 차조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글자로서 뚜룰곤 두이 한일. 뚜룰곤 두이 한일이 있죠. 그러면 이제 장인공 차조출. 장인공 차조출이 있는데, 이제 어려운 것부터 우리가 풀어 가보자고요. 차조출이 뭐냐, 차조출. 그래, 차조출을 봤더니, 차조출, 제주술, 그래, 여기. 이제 네이버 사전에 그냥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차조출, 제주술. 부수는 나무목, 나무목의 점주. 이게, 이 술, 출이 이렇게 같은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차조출의 제주술이에요. 차조출의 제주술. 차조출의 제주술. 그리고 나무목의 점주. 근데 여러분, 차조, 그러면 찰조. 찰조다, 이 말이에요. 찰조. 찰기가 나는 조라는 거예요, 차조. 근데 이게 왜 제주를 뜻하는 제주술하고 같이 써있냐,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제주께 도읍에 큰 길 짓다, 뭐, 그거 하고, 요 차조가 여기 왜 있냐, 차조. 차조. 요게 조거든요, 조. 서숙? 요 찰조? 저희가 어려서 이거 서숙 그랬어, 서숙. 이런 걸 많이 키웠어요, 밭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요거. 요즘은 이제 이거 거의 농사를 안 짓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조예요, 조.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글자가 이게. 근데 이 제주술, 차조출이 요거랑 똑같아. 요 원래 이 글자랍니다. 원래 이 글자. 원래 이 글자고 이게 동자요. 근데 오늘 요걸 풀어보자. 요거. 요 안에 여기 들었잖아요. 요 안에 요게. 요 안에 여기 들었죠. 요 차조출을 풀면 되는데, 이 차조출. 그러면 이 차조출을 보자. 이거 차조출. 제주술. 차조출. 그럼 제주술. 단일행에 차조출이 나오죠? 그럼 여기 차조출이 나왔어요. 차조출. 제주술은 단일행의 차조출. 그러면 단일행의 차조출이니까. 자, 차조출은 뭐예요? 이 차조가 아니고, 요 서숙이 아니고,
차조입니다. 차조. 차조. 한자도 차조. 이게 우리는 이 한자가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울 때 한글보다 먼저 생겼잖아요. 이게 말은 있어서 뭐라고 발음을 했어. 이게 이걸 출하면서 차조출 했나 보지. 야, 이건 차조출이야 뜻이. 이게 차조예요, 차조.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이게 막 이 역사가 변혁이 오고 뭐 하면서 이걸 차조해오니까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는 거야, 학자들이. 아니면 일부러 해버렸든지. 그래갖고 이걸 딱 만들어버렸어, 이 차조 요거를. 이게 아니요, 요거, 요 차조. 어? 바로 차 만들죠. 바로 만들어. 바로 만들답니다. 바로 만들어. 차조출. 요, 나무목, 나무목이잖아요, 여기. 나무목. 차조출이. 나무목, 불수가. 그 다음에 삼껍질핀의 점주. 그러면 차조출, 바로 만들어. 삼껍질핀의 점주. 나무목인데, 부스는 나무목인데, 이것도 삼껍질핀, 그래놨어요.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이 삼껍질핀은 뭐냐, 이거.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얼른. 근데, 여기 보면 삼껍질핀, 삼껍질패, 해놨잖아요. 삼껍질핀, 삼껍질패. 열십에 어진 사람인, 해놨어요. 열십에 어진 사람인. 그러니까 이게 껍질패. 껍질 팬데 열십에 어진 사람인. 열십은 이제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음양합일 열매가 열린다 열린다 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어진 사람인도 인이에요. 인. 인이 변형된 거예요. 백자초문에 나오는 겁니다. 조옥구 선생의 백자초문의 책에서 제가 따왔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작용. 이게 작용이에요. 작용. 이게 뭐 음양합일의 작용이죠. 음양합일의 작용. 삼껍질빈, 삼껍질패가 음양합일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나무목이 뭐예요? 음양합일의 작용이잖아요, 나무목이. 근데 여기 부수가 나무목 아닙니까? 부수가. 이거 부수가 나무목. 나무목하고 똑같이 생겼네, 여기. 밑에만 이렇게 해놨지. 어진 사람으로 싹 바꿔놨지. 이게 여기 나무목이에요, 나무목. 음양합일의 작용. 음양합일의 작용 똑같죠? 근데 여기 이제 키워드가 패입니다, 패, 여러분. 껍질에서 음양합일의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껍질이잖아요, 껍질. 껍질에서 음양합일의 작용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음양합일의 작용이니까. 껍질에서 음양합일의 작용이 나왔어. 근데 패네, 패. 패, 패. 조두. 조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은 조두. 조두와 콩가다 영상 보셔야 돼, 조두. 조두는 뭐예요? 정역을 넣어두는 자궁이라고 했는데 이 부도에는 샤먼들의 정역을 넣어두는 항아리가 있다. 그걸 조두다. 이걸 저폐기, 보폐기, 잔폐 그랬잖아. 폐입니다. 폐. 이폐. 조두. 그러니까 여기 삼껍질핀의 점주잖아요. 그러니까 점주. 여기 또 백자천문. 우리 한문학에 뭐 대가죠. 알, 시, 우주점. 그럼 뭐예요? 이거 점주? 삼껍질 폐 점주? 껍질에서 음양합일의 작용인데, 에? 껍질에서 음양합일의 작용인데, 껍질에서 섞는 음양합일의 작용이죠? 지금 껍질에서 섞는 음양합일의 작용. 왜냐? 이 삼이 석삼, 그러잖아. 석삼. 석이 섞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석삼. 삼도 섞이는 거예요. 일과 이가. 석삼. 껍질에서 섞는 음양합일의 작용. 이게 조두. 껍질에서 섞어 씨가 나올. 요 출이니까 이제. 껍질에서 섞어 씨, 점주, 씨가 나올. 차조출은 껍질에서 섞어 씨가 나올. 차조는 바로 만들어. 그러면 이제 차조출, 제주술에서 차조출은 음양합일의 씨가 나올. 음양합일의 씨가 나올이잖아요. 이게 음양합일의 씨가 나올. 저 서숙이 아니고 찰조가 아니고 어? 찰조가 되면 이 글자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찰조를 가지고 그게 됩니까? 이거 지금 누가 이런 영상을 올려줍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하나 했습니다. 음양합일의 작용. 자, 그러면 이제 세금. 요거는 정확하게 풀면 사람인의 여덟 팔에 한일이 붙었죠. 차조출은 했으니까.
열고 들어가. 이게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열고 들어가 하나가 되어 음양합일의 작용으로 씨가 나올 금이네. 열고 들어가 하나가 되어 음양합일의 작용으로 씨가 나올 금. 요거 맨 첫 번째 게 요겁니다. 요 차조축이 들어가 있는 거, 요 차조축이 들어가 있는 건 이 뜻이라고요. 열고 들어가 하나가 되어 음양합일의 작용으로 씨가 나올 금. 절묘하죠,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장인공이 들어간 거. 이걸 풀어봐야 돼요. 장인공이 들어간 거, 이거. 근데 벌써 50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갈게요, 여러분. 이 세 금자 이거 우리가 꼭 풀어봐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